사회적 기업 스타 아트 아카데미에서 주최하고 인천광역시 교육청에서 후원하는 제1회 스타워델 아티스트 콘테스트에서 위와 같이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기에 이 상장을 수여합니다. 2022년 12월 16일 인천광역시 교육감 고성훈 대동. 상장 최우수상 시연중학교 김지수. 이 학생은 문화체육관광부 사회적 기업 스타아트 아카데미에서 주최하고 인천광역시 교육청에서 후원하는 제1회 프라모델 아티스트 콘테스트에서 미와 같이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기에 이 상장을 수여합니다. 2022년 12월 16일 인천광역시 교육감 고성훈 대독. 다음은 우수상 성화초등학교 김지희. 상장 우수상 서화초등학교 김지희. 이 학생은 문화체육관광부 사회적 기업 스타아트 아카데미에서 주최하고 인천광역시 교육청에서 후원하는 제1회 프라모델 아티스트 콘테스트에서 위와 같이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기에 이 상장을 수여합니다. 2022년 12월 16일 인천광역시 교육감 고성훈 대동. 다음으로 제1회 프라모델 아티스트 콘테스트 꿈나무상 수여 받겠습니다. 상장 수여는 인천광역시 경제정책과장 이규천 전체과장께서 직접 수여를 대신 수여를 하겠습니다. 소명되시는 분께서는 앞으로 나와주시겠습니다. 가야? 가양초등학교 김현중. 상장 가양초등학교 김현중. 위 학생은 제1회 한국 프라모델 아티스트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하였기에 이 상장을 수여함. 2022년 12월 16일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강범석 대동. 다음은 신현북초등학교 윤동영. 학장 신현북초등학교 윤동영. 이 학생은 제1회 한국 프라모델 아티스트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하였기에 이 상장을 수여함. 2022년 12월 16일 인천광역시 서부청장 강범석 대로. 다음으로 가양초 초등학교 이서원. 상장 가양초 초등학교 이철원. 이 학생은 제1회 한국 프라모델 아티스트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하였기에 이 상장을 수여. 2022년 12월 16일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강범석 대도.
짱짱 쓰여는 김기영 교수님께서 문제인 관계로 똑같이 서부청 경제정책과 이기순 과장님께서 대신 수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포망 가시는 분들께서는 앞으로 나와주시면 되겠습니다. 한 명씩. 또 먼저 시타공사단 김지영. 서창장 시타공사단 김지영. 비하는 비영리 사단법인 시타공사단의 일원으로서 깨끗한 지역 만들기, 환경 정화 활동 및 서구 보건소와 함께하는 근면 캠페인에서 활동하여 취약계층 대상 프라모델 강좌에 강사로 참여하여 지역 복지 발전에 기여하였기에 이 상장을 드립니다. 2022년 12월 16일 국회의원 김교훈 대독. 다음은 시타공사단 박영아. 서창장 시타공사단 박영아. 기아는 비영리 사단법인 시타공사단의 일원으로서 깨끗한 지역 만들기, 환경 정화 활동 및 서구 보건소와 함께하는 근면 캠페인에서 활동하며 취약계층 대상 프라모델 강좌에 강사로 참여하여 지역 복지 발전에 기여하였기에 이 상장을 드립니다. 2022년 12월 16일 국회의원 김교흥 대독. 다음은 사봉사단 신정민. 서창장 스타봉사단 신정민. 귀하는 비영리 사단법인 스타봉사단의 이원으로서 깨끗한 지역 만들기, 환경 정화 활동 및 서구 보건소와 함께하는 근면 캠페인에서 활동하며 취약계층 대상 프라모델 강좌의 강사로 참여하여 지역 복지 발전에 기여하였기에 이 상장을 드립니다. 2022년 12월 16일 국회의원 김교흥 대독. 안녕하세요. 다음으로 저희 송년회 축하해 주실 인사말 좀 죄송합니다.